이번에 good managers have learned to overcome the initial feeling of anxiety when assigning tasks. 좋은 매니저들은요, 그러니까 매니저가 가져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합시다. 매니저가 뭐 하는 사람이야? 관리하는 사람. 그쵸. 저,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저처럼 팀장 같은 사람들도 매니저라 불러요. 관리해야 될 팀원이 있는 거잖아요. 됐어? 네. 이렇게 강의에 나야 한번 대두부를 또 보여주는 거지. 많은 매니저들은 배울 때 뭐를 극복하는 거 극복하는 걸 배울 때 뭐를 기본적인 감정 초기의 감정이 없어 이니셜이 최초 이런 뜻이거든요. 그래서 뭐에 불안감이라는 최초의 감정을 극복하는 걸 배웠대. 뭐 할 때 assigning 부과하는 거거든. 뭘 부과할 때 태스크가 뭐야 일 더 업무를 부여할 때 기초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불안감을 극복하는 걸 배웠대. 이해했어? 자 예를 들어 내가 팀장이야. 내가 팀원이면 얘가 팀원이야. 이 새끼는 일을 좀 잘할 것 같은데 이 새끼는 좀 일을 못할 것 같아. 그렇다고 내가 얘한테 안 맡기면 돼? 안 돼? 안 돼요. 안 된 거잖아. 그러니까 아, 이렇게 맡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불안감이 있을 거 아니야. 그거를 극복하는 걸 배웠다고. 됐어? 네요. 빈칸은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설명드리는 거예요. 잠깐 우리 부곡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끝이야? 김진영 동현 동현이 자 그들은 알고 있죠? 뭘 알고 있습니까? 메디아를 잘 알고 있는데 그 매니저들이 있지 얘들아? 네. 매니저들이 잘 알고 있대. No two people. No 두 명 사람. 자 일단 no가 나오면 지워. 네. 두 명의 사람이 동사에 뒤집으면 됐잖아. 행동하지? 않는데요. 않는데요. 어떻게? Exactly.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? 같은 방법으로. 같은 방법으로 행동하지 않는데요. 그리고 그래서 do not feel. 안 느껴진대요. 느끼지 않는데 뭐를 위협 위협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지. 뭐 한다면 만약에 그들이 see 본다면 한 직원이 going about 진행하는 걸요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는데 다른 식으로 다르게 누군보다 다른 사람보다 방금 내가 예문을 한 말이 이건가 이해했어? 네. 오케이? 네. 자, 두 명이 똑같이 행동하진 않아. 그러니까 그리고 어차피 행동하지 않을 걸 날 아니까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야. 만약에 뭐 한다고? 직원이 일을 다르게 진행하더라도요. 다른 사람보다. 됐어? 자, instead 대신에 그들은 집중을 하는 거죠. 땡땡땡에 집중합니다. 지금 여기서 어딘가에 집중한다는 내용이 나왔어? 아니요. 안 나왔지. 빈칸 문제 풀 때 내가 맨날 말했잖아. 이 정도의 위치에 빈칸은 힌트는 어디 나온다? 밑에. 밑에 네. 나오는 거야. 됐어? 네. 자, 우리 글의 즉 중심은 여기에 있는 거야, 얘들아. 알겠니? 네. 이 문장을 보고 글의 주제를 판단할 수는 없었어. 네. 어디에 집중하는 것이다. 만약에 일이 성공적으로 was done 행해지면 일이 뭔가 잘 됐대. 뭐 하는 한에 있어서 애순왕에서도 접속사였더라. 네? 뭐뭐 하는 한 뭐 하는 한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한 in a manner 예전 아닌데 방식 방식인데 얘들아 이 acceptable이 뒤에서 앞에 있는 매너를 꾸며준 거야. 어떤 방식으로? acceptable to organic acceptable이 뭐야? 이제 받아들이다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이라면 됐어? 네. 누구한테? 어디에 받아들일 수 있어? 원천 the organization 그 회사에 우리 회사가 이 정도의 방식은 받아들일 수 있어 라는 한이면 됐어? 네. 일이 잘 되고 있다면 예를 들어 뭐하는 난? salesperson 그 판매원이 유지는 하고 있는 거지 그 회사의 윤리적인 셀링 폴리시 이거를 판매의 전략을 판매 정책을 유지는 하고 있대. 됐어? 그러니까 조금 이 새끼가 일은 좀 다르게 하지만 우리의 판매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야. 그 정도의 한으로 일이 잘 되어지고 있다면 then it's that's fine. 그럼 그건 어떻대? 괜찮대. 괜찮은 거래. 지금 어디에 중시한 거? 일 일에 뭐에 중시한 거지? 그치 방식. 그 다음에 좀 아 방식밖에 안 나오니 조금 더 볼까? 그리고 acceptable final outcome 받아들일 수 있는 최종적인 결과가 wasn't achieved 성취되지 안 된다면 이건 가정법이겠지? 왜? 어지가 나왔으니까요. Then 그러면 그러한 매니저들께서는요 respond 반응하신대요. 뭐함으로써 discussing 감소한 토의하는 거죠. 그 결과값을요 누구랑? 고용주 직원들이라고요. 그리고 또 뭐함으로써? 분석하는 거죠.
그 상황을 분석한 내용. 됐어? 네. 뭐 하기 위해서? 찾기 위해. 찾기 위해. 자, 봅시다. 무슨 트레이닝과 추가적인 스킬이 어떤 스킬? 그 사람이 will need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찾기 위해. 됐어? 네. 어떤 스킬이나 어떤 트레이닝이나 추가적인 스킬을 그 사람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. 됐어? 뭐 하기 위해? 주주 하기 위해. 뭐를? 일. 그 업무를 성공적으로 언제는? 미래에 나중에는 잘할 수 있게 하려고 그런 걸 한대요. 자, 즉 매니저들이 초점을 두는 거는 뭐야? 일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 방식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둔다? 결과 값에 초점을 둔다라는 게 나온 거겠지. 됐니? 네. 부곡 이해하셨어요? 네. 자, 이거는 문제 어떻게 문제 낼 수 있는 방향이 되게 많아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글 구성, 글 이해 다 해야 돼. 왜냐면 이거 요약문으로 낼 수도 있어. 알겠어? 매니저들이 어디에 집중하는 게 아니다? 과정. 일의 과정이나 방식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결과값, outcome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한다 라는 게 잘 알아야 된다. 알겠지? 네. 왜냐면 요약문 낼 수도 있는 거잖아. 이해했어? 근데 요약문에 대한 그 문제의 유추는 제가 어떻게 더할 수는 없어요. 선생님이 어떤 단어를 통해서 쓸지 모르니까요. 뭐 good manager, focus 땡땡땡, then 땡땡땡 이렇게 해서 낼 수 있잖아. A와 B의 그 빌어가 빈칸으로 알맞은 것을 이런 거 내라, 골라라 할 수도 있으니까. 됐니? 단편적으로 주제가 되면 좀 편하겠죠? 뭐라고 할까? 과정이 아니라 결과에 중시하는 매니저들, 좋은 매니저가 되는 방법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지. 이해되셨죠? 네. 오케이. 그러면 32번 끊고 40번 다시 성포와 함께